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 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들입니다. 점유자와 과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뭐 해야 된다? 반환. 소비할 거라 과실로 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 대가를 뭐 할 것? 보상할 것. 아까 그래서 이런 거 있었죠. 선의로 점유하고 있다가 혹시 뭐가 제기가 돼서 본권에 소가 제기가 돼서 시점 때 폐소를 하면 아까 폐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뭐다 악이라 했을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과실은 어디까지만 소 여기까지만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수취한 과실이 있으면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소 제기 화살표 폐소하게 되면 화살표는 뭐다? 악이. 그래서 여기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가 틀린 지문이 4번입니다. 몇 번이요? 19번 아까 4번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조문 그대로 19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203조가 있을 거예요. 몇 조요? 위에 올라가면 203조 점유자 무슨 청구권? 상환 청구권. 이것도 어제 했을 때 살짝 언급된 것 중에 하나죠. 뭐가 있었고요? 203조 필요 유피 있잖아요. 어제 공부할 때 이용했었죠. 네, 전 주인이 있었고 203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626조가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203조는 누구하고 누구? 점유자하고 회복자 계약관계가 아닐 때 하는 얘기고 임대차 하게 되면 임차인하고 뭐예요?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계약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 임차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었다? 세준이 있을 때. 자, 이걸 그대로 승계하면 좋은데 승계하지 못한 경우 혹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자, 몇 조 들고서 이거 203조 들고서 날뛰면 안 돼요.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은 203조나 몇 조 들고서 전혀 공격할 수 없습니다. 203조 들고서 전주인 세전 요구하면 안 돼요. 오직 몇 조 들고서 이 조문만 들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조문 가지고 이것도 계약관계는 누구예요? 전주인이지 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공격할 수 있어도 누구한테는 안 된다. 세주인은 안 됩니다. 아셨어요? 어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어제 단 이 임차인이 비용 산성을 가지고 만약에 뭐가 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관계없다 그랬죠? 유치권은 전도 좋고 예, 세준도 좋다는 거 어제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3조하고 626조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가 기출 문제입니다. 20번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뭐 했고? 이전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 보전 계량을 비용을 지출했다. 자, 이때 갑과 을사의 계약이 뭐라면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 계약관계가 아니죠. 자, 1번 을은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권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인정? 왜 안 될까요? 악의는 과실수권이 인정이 안 되죠. 선의만 되죠.
두 번째,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사용 수익했잖아. 요 사용 수익했다는 것은 뭐죠? 거기 203조 1항에 보시면 203조 1항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점유자가 과실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고 됐잖아요. 이 사용한 것도 뭐다? 과실에 준하죠. 사용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용했다는 것은 뭐예요? 과실에 준하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유입비 상환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이네. 203조 그대로야. 네 번째 질문은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에 대한 이익을 바라는 의무가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는 의무가 없지요. 자, 다섯 번째,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안 되죠. 왜요? 이거는 반환을 요구할 때 비로소 도래합니다. 물건은 뭐예요? 반환 요구했을 때 비로소 도래해요. 임대차는 달라요. 임대차는 필요비는 뭐고? 지출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고, 계량비는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는 언제 들어온다? 반환 요구했을 때. 그래서 203조는 언제 요구한다? 203조는 달라고 할 때 달라는 것이고, 여기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입비는 종료 후.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요? 203조 하나, 626조 하나입니다. 민법이 34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03조 하나, 626조 하나 두 문제면 됐잖아요. 그러면 203조는 무슨 관계가 아닐 때? 그러면 이제 203조는 언제 요구할 수 있을까? 203조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는, 그 다음에 626조 청구는 다르죠. 요거는 달라고 했을 때 무슨 자가? 회복자가 내거 달라라고 뭐야? 반환을 뭐 했을 때? 요구했을 때 억울하니까 달라는 얘기지. 자, 이건 무슨 비하고 무슨 비가 있어? 필요비하고 유입비가. 이거는 달라고 하기 전까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청구는? 626조는 이건 필요비하고 무슨 비는? 필요비는 계약이니까 바로 즉시 달라. 유익비는 조문에 있잖아. 조문에 기간이 뭐야? 만료가 된 다음 가액 증가가 현저한 때. 여기는 필요비는 언제? 몰라. 여기 필요유익비는 뭐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 반환을 뭐야? 달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야. 203조. 그래서 203조고 626조 같이 묶어 기억하시고. 다음 우측에 21페이지 보시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죠. 상린 관계가 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여기서 나온다.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21번은 정답이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가로 묶어 보세요. 통행권자, 그럼 사람이 세 사람이야. 누구누구누구?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됐죠? 틀린 질문이죠? 자, 그러면 219조 2항을 색깔 칠해보세요. 통행지 소유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항의 통행권자라고 했지. 누구한테?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봐야 된다. 자, 통행권자 다시 가로 묶으시고, 자, 통행권자 뭐 왼쪽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통행권자 쭉 화살표 내리으시고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로 적어보세요. 사실상 뭐라고요? 그 화살표 위에다가 허락이야. 누가 허락했어요? 아니, 통행권자가 허락을 했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한테. 그럼 법조문은 손해보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둘의 문제지. 통행권자로 연결된 누구는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한 자는 관계가 없단 말이야. 팔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에 3번을 박스 하시고요. 토지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생긴 경우 획득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이 아니라는 것은 뭐죠? 유상, 자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판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밑에 22번 갑니다. 22번은 정답이 2번. 토지 분할로 인해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뭐 했다? 양도했다. 자, 양수인 색깔 칠하세요. 또 특별 승인 내면 또 마실까봐 말을 고치는 거야. 뭐라고? 특별 승인 똑같단 말이야. 무슨 개념? 양수인도 뭐예요? 특별승계인. 자, 거기 이제 219조하고 220조는 자, 기역토지가 된 일필지가 있어요. 갑거, 이건 을거, 여기는 공로, 도로. 자, 갑은 자기 토지 일필지 이쪽으로 통행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기 토지를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 토지가 분할해서 팔아먹었어요. 기역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은 역시 이쪽 토지를 통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는 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220조예요. 몇 조예요? 토지가 뭐가 된 경우? 분할된 경우. 자, 그러다 갑이 이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정한테. 표는 똑같습니다. 팔았으면 갑이 뭐가 되고요? 양도인. 정은 뭐가 되고? 자, 매매를 갖다가 무슨 승계로 보면? 특별 승계로 본다면 이 사람은 명칭 같은 거예요. 특별 뭐다? 승계인. 이때는 연결됐을 때는 이때는 다시 유상으로 간다. 그게 판례 태도야. 무상은 그들만의 문제. 누구의 문제요? 220조 분할 일부 양도 주의통행권은 분할된 그들끼리의 문제지 연결된 무슨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은 다시 뭐로 돌아간다? 219조로 돌아간다. 22번은 2번. 자, 다음에 이제 24페이지에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무슨 시효요? 자, 취득시효, 시효 두 가지가 있네. 무슨 시효, 무슨 시효? 자,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다리는 뭘까요? 용어. 믿은 게 뭐? 네, 믿은 게 뭐예요?
매수인을 기억하면 되죠. 미등기 뭐다? 등기 안 한 매수인이 있을 때, 자, 수용이 됐을 때 등기하는 방법은 여기 245조 1항 미등기 매수인이 뭐 했다? 20년 점유했다. 그래서 뭐가 완성됐다? 취득시효 완성된 무엇을 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가서 뭐 해가지고 등기에서 본권 대표 무슨 권 취득하는 방법. 근데 만약에 20년 안 되면 뭐 가지고 이번에는 매매.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뭐 가지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된다.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단 이때는 소유자가 완강히 뭐 한다? 거부할 거란 얘기야.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갑니다. 채권이다. 자, 이건 을 얘기예요. 이건 누구 얘기고요? 자, 매매가 채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매매의 등청도 뭐다? 채권. 따라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자, 여기는 맞아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너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이 두 번째 주장은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뭐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가 바로 뭐죠? 권리 행사다. 그래서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행사기도 뭐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해서? 등기에서. 그래서 오케이. 162조 보세요. 자, 162조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한다? 완성한다. 두 번째 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한다? 완성한다. 자, 오른쪽에 쓰세요. 자, 크게 쓰세요. 2편 밑에다가 물권 반대가 살펴 길게 하시고 3편 채권 그리고 화살표 위에다가 소멸시효. 무슨 시효요? 그거 기억해봐요. 왼쪽에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 밑에다가 대상이죠.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죠. 대상 동그라미 되잖아. 대상 동그라미. 자, 근데 물권은 다 걸리는가? 물권 밑에다가 중 밑에다가 누구? 용만. 용만이 뭐야? 밑에다가 가라열고 지전 그것만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멸시가 나오면 아직 그 용어를 입에서 딱딱딱딱 내뱉으란 말이야. 소멸시효 채권 당연히 걸리고 물권 다 걸리는 게 아니고 뭐다? 용익 물건만 걸린단 말이야. 그럼 안 걸리는 게 뭐죠?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잘 봐요. 물권에 담보물권 있지. 그것이 채권에 그 물권에 담보물권이 붙어있으면 유담보 채권이고 그 채권에 담보물권이 안 붙어있으면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측에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에 뭐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물권에 담보물권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 채권에 담보물권이 안 붙어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주된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서 죽으면 종된 담보물권도 따라 죽는 경우는 있어도 주된 채권이 살아있는데 그 종된 담보물권이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려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는 걸려도 용익물권은 걸려도 담보물권 그 자체는 소멸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점유권은 왜 안 걸릴까? 성질상 점유권은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란 말이 없죠.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가 없어 날아가고 있으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에서는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란 말이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유권 자체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소유권은 항구성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권리는 뭐 밖에 없다? 용익물권. 그래서 162조 1항이 채권이고 162조 2항이 물권 중 용만이란 뜻이야. 162조 1항이 뭐라고요? 채권이고 162항이 뭐다? 물권 중 뭐다? 용익물권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취득시효는 245조 1항이 반드시 나온다. 무슨 시효요? 점유 취득시효.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 자, 247조 물어볼게요.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효과는 등기 그때부터다. 아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응? 왜 거슬러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20년 이상의 점유가 불법 점유야. 불법 점유가 되면 소유권 뺏기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불법 점유란 무슨 배상? 손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뭐다? 점유 개시 시까지 뭐한다?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소급표를 따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 뭐야? 돈 문제, 돈 문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247조 1항 있죠. 1항 전 2조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를 뭐한 때?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야. 소급표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의 점유가 정상 점유로 해줘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47조 2항을 박스 하세요. 247조 2항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 소유권 취득 기간에 뭐한다? 준용한다. 그럼 우측에 있죠. 168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취득시효가 완성됐을까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168조를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안 던져서 168조를 안 던져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뭐가 되는 거다?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168조를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작년도 245조 1항 점유 취득시효가 나왔는데 모두 정답으로 해가지고 다 맞게끔 해놨어요. 작년도. 그것 때문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